괜히 시장에 개입해서 지방주택 가격까지 흔들었다. 그렇다. 대구시 이번 발표 같은 경우에도 일부에서는 뭐 우려의 시선도 있습니다. 대구에서 고가주택 있잖아요. 예, 예. 위법 거래가 여기서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대구 주택 경기가 매우 과열되었다. 영날보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대집보복입니다. 최근 들어 지역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고공행진하던 집값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아파트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거래는 절벽입니다. 영끌로 집을 산 시민들의 아우성이 들려옵니다. 지역주택시장 침체를 막기 위해 대구시가 나섰습니다. 대구시 지역주택시장 침체 막기 위해 모든 수단 강구한다는 기사를 발굴한 영란일보 경제부 임훈 기자를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우리 저 스튜디오 처음 와보시죠? 영담일보에 이런 공간이 있었는지 오늘 처음 알게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우리 예산 좀 드렸습니다. 정말 우리 회사지만 대단하네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노조지부장 맡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우리 임금 빼고 다 오른 거 아시죠? 책임감을 좀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원래 임단협 부디 성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대구 부동산 시장이 어쨌길래 대구시가 이런 발표를 했을까요? 공급 과잉이죠. 공급 과잉에 따른 미분양 증가가 있었고 이 때문에 대구시는 지난달 28일에 주택시장 침체를 막겠다면서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기자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이 네 가지 내용인데요. 대구 전 지역에 이제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이걸 이제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하겠다 있었고요. 그리고 미분양 심한 일부 지역의 경우에 미분양 관리 지역을 요청하겠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서울 위주, 수도권 위주의 주택 정책을 지방정부에 위임해달라는 요구도 있었고요. 그리고 미분양이 심각하면은 민간 이제 공공이 민간 주택을 매입해가지고 하는 매입 임대주택 사업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아, 네,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네, 정리가 됐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 지역의 미분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부동산업계에서는 대구 지역 미분양 물량이 5천 가구가 넘었을 때 위험하다는 그 신호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정해진 건 아닙니다. 정해진 건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통상 5천 가구를 보고 있는데 대구시에 따르면은 이제 올해 1월 31일 기준으로 3,678가구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5천 가구가 되지 않지만은 대구시가 이렇게 조치를 취한 이유는 이게 2011년이죠. 2011년에 대구의 주택 경기가 나빴을 때 8,672가구의 미분양 물량이 있었는데 지금 미분양이 이때 이후로 가장 많거든요. 이렇게 미분양이 많아진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주택 시장이 활성화가 됐잖아요. 예. 그 분위기를 타고 분양 물량이 좀 과도하게 늘어나는 측면이 있지 않나. 대구시에 따르면 이제 2016년 대구 지역 아파트 분양 물량이 8천 가구가 넘었고요. 2018년에 2만 가구가 넘었어요. 그리고 2019년에 2만 8천 가구가 넘었고 2020년에는 무려 3만 가구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으로 분양 경기가 조금은 안 좋아졌다고 하는 작년에도 분양 물량이 2만 3천 세대를 넘었거든요. 야, 문제는 문제네요, 그죠? 대구시가 굳이 지금에 와서 이 대책을 내놓는 이유가 뭘까요? 최근 2, 3년 동안 분양이 많았잖아요. 이 아파트들의 입주 시기가 이제 도래를 했습니다. 공급 과잉이 이제 본격화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택시장 이제 급냉이 이제 이어진다는 우려가 터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건설업 같은 경우에 그 여러 산업 전반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도 크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유지 측면에서도 대구시가 신경을 쓴 게 아닌가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책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아까 처음 언급했던 조정 대상 지역 해제 관련 건인데요. 이 대구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게 2020년 12월 달입니다. 그때 한창 이제 대구 지역의 부동산 경기가 막 달아오는 시점이었고 불탔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강남 위주로 해서 엄청 상당히 그 주택 특히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하던 시점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막고자 정부가 이 대구 등 광역시에도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근데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대출이 안 돼요. 대출이 안 돼요. 옛날에 60-70%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면은 조정 대상 지역이 되면은 절반이 50%밖에 대출을 받지 못하거든요. 뭐 게다가 금리까지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주택 시장 이제 위축이 이제 본격화된다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또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뭐 미분양 관리 지역을 이제 지정을 요청하겠다는 건데요. 이거 생소한데. 미분양 관리 지역이 지정이 되면 뭐가 좋으냐? 심사의 절차가 강화가 됩니다. 한마디로 이제 분양을 이렇게 쉽게 내주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 미분양이 많으니까요. 그렇죠. 공급 물량을 조절해서 미분양 물량 해소에 나서겠다. 이런 계획으로. 그렇습니까? 선뜻 이해는 안 되는데, 일단은 뭐, 이거 주택업자 같은 경우는 또다시 집을 못 만드는 결과가 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네. 예. 아, 그리고 대구시가 요번에 또 뭐 이 계획 말고도 주택 정책 권한을 지자체 네. 위임해 달라라는 주장도 했더라고요. 골자는요. 예. 이 서울하고 대구가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 대구 지역 분양 대행사의 그 자료에 따르면요. 예. 작년 서울 지역 아파트 분양 물량이 예. 6천 가구가 좀 넘었어요. 예. 근데 같은 기간에 대구 지역 분양 물량이 예. 3만 3천 가구예요. 아니 뭐 산술적으로 따져봐도 서울 인구가 예. 대구의 4배 예.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예. 공급은 대구에서 훨씬 많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시장 상황이 이렇게 다른데 예.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게 불합리하다라고 뭐 주장하는데 뭐 그런 논리가 있습니다. 예, 뭐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몇 년 전 서울 주택 시장 규제가 이제 지방의 풍선 효과를 낳았다라는 네. 기사가 떠오릅니다. 네. 예, 어떻습니까? 몇 년 전에도 제가 부동산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근데 그 지역 기자들 사이에서 예. 나온 말이 있었어요. 예, 예. 그 당시에 이제 강남이 타깃이었어요. 기자들 사이에서 이제 시체 말로 하기를 강남은 그냥 놔두자. 그들만의 리그로 놔뒀으면 좋겠는데 괜히 시장에 개입해서 지방 주택 가격까지 흔들었다. 그렇다. 이런 말들이 기자들 사이에서 예. 많았거든요. 예, 예, 예. 대구시 이번 발표 같은 경우에도 일부에서는 뭐 우려의 시선도 있습니다. 대구시가 지역 업체 미분양 물량 위주로 예. 그 사업을 진행을 해가지고 예. 주택 경기 침체가 지역 경 이제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예, 예. 일단 그게 대구시의 계획입니다. 기자들은 또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금 고개를 좀 절레내셨거든요. 또 왜 그럴까요? 그냥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네. 시장을 그냥 놔둬도 어느 정도 주택 가격이 내려가는 분위기인데 예, 예. 이 대구시가 이 시민 예. 세금까지 써가면서 건설사들의 손해를 보전해 주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예, 예.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는 아파트를 매입해가면서 예. 임대사업을 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지 이런 의문들이 기자들 사이에서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이제 23번이나 4번에 걸친 그 대책들이 네. 실패를 봤는데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했다라는 거잖아요. 그 원인을. 네. 대구시도 뭐 이와 같은 괴를 같이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왜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된 거죠? 15일에 대구시청에서 열린 주택정책자문단 자문회의에서 지난달 15일인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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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런 회의 결과가 도출됐다고 했어요. 예, 예. 했는데 예. 여기 이제 대구시에 따르면 건설 예. 그리고 금융, 예. 학계 예.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제 이 회의에 참석을 하고 주택 안정화 방안을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시민들도 뭐 이 회의에 참여했다고는 하는데 사실 그 시민이 누군지는 저는 좀 알아듣지 못했고요.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제 보도자료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요. 그 자문위원들이 실물 경제 동향을 객관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다.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누리꾼들의 반응이 예, 굉장히 예. 다양했는데요. 예, 예. 가격을 낮추면 거래가 활성화된다라는 글이 제 베스트였습니다. 야, 베스트. 우리 임 기자 네. 댓글 말씀하셨는데 댓글을 네네.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그 침체는 뭔 침체요? 계속 오르다 이제 찔끔 내려가는데 계속 올라가야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냐? 뭐냐? 무주택자 위해서 그렇게 애 좀 써봐라. 집값 청전부지로 오를 때 손 놓고 있더니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면에 집값 떨어지면 무조건 좋은 건 아닌데 답답들 하시네요. 그리고 대구 아파트 평균가 4억 원인데 이거 비싼 거 아니에요? 라고 해주신 분도 계시고 부동산은 모든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밖에 눈에 띄는 뉴스가 하나 있더라고요. 대구에서 고가주택 있잖아요. 예, 예. 위법 거래가 예. 어디서 제일 많을 것 같습니까? 뭐 가장 비싼 곳이 수성구니까 일단 저는 수성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예, 예. 대구 남구. 아, 남구. 남구에 위법 의심되는 예. 고가주택 절발 건수가 예. 전국에서 8곳으로 많았대요. 아하, 그렇습니까? 예, 예, 예. 국토교통부가 예.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신고된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를 예. 조사한 결과에 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예, 예. 그 대구 남구에서 요 기간에요. 예. 133건의 위법 의심 거래가 적발이 됐고요. 예. 남구에 예. 전체 주택 거래량 대비 예. 위법 의심 거래 비율로 따지면은 예, 예. 2.8%였어요. 예. 이거는 전국 기초단체 중에 6번째로 예. 비중이 높은 겁니다. 아, 네. 예. 저는 어느 정도 이해는 하는데 네. 우리 좀 젊으신 그렇습니다. 분들은 이해가 안 되실 부분이 네. 있을 거예요. 네. 그 요 부분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왜 네. 남구에 이렇게
고가 위법 거래 의심 사례가 많은지. 예, 뭐 예. 대구 지역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예.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남구가 예. 대구 사람들 뭐 저희처럼 이제 조금 예. 연식이 어느 정도 진행된 예. 분들은 아는데 예. 지금은 수성구가 예. 좀 이렇게 부촌의 이미지가 크지만은 예. 몇십 년 전만 해도 이 남구가 예. 부촌 아니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소위 말하는 저택들도 있었고. 그렇죠. 그 전두환 네. 대통령 네. 누님 네. 집도 네. 거기 있었죠. 네. 그리고 근데 최근에 또 남구에 예. 재건축 재개발이 많았잖아요. 아하, 예. 그럼 재건축 재개발을 하려면 땅을 또 어쨌든 사고 팔아야 되는데 평수가 크죠. 네, 그런 평수도 큰 그 집들이 네. 사고 팔리는 과정에서 아마 이런 현상이 빚어지지 않았나라는 게 어쨌든 간 쉽게 얘기를 하면은 예, 예. 남구까지 이렇게 될 정도로 대구 주택 경기가 예. 매우 과열되었다. 아하.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저 영남일보 경제부 이문 기자를 모시고 지역 부동산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낱낱이 짚어봤습니다. 이제 5년 동안 국정을 이끌어갈 새 대통령이 선출됐습니다. 역대 최악의 대통령 선거전이었다는 평가입니다. 새 대통령은 이념과 진영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보듬고 나가야 합니다. 절대 대부분의 국민들은 새 대통령이 보다 나은 5년을 선물해 주길 기대합니다. 뉴스 되짚어보기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